에펠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프랑스인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 남자 아리가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셀린느 남성복 컬렉션에 각국의 셀럽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모든 쇼가 끝난 후 쇼장을 나오던 박보검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해당 패션쇼에 배우 박보검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인파가 몰려들었고 엄청난 취재 열기로 행사장 내부는 마비가 될 정도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해외 팬들은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보검이 파리에 온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깜짝 초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보검은 셀린느의 엠베서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팬들은 이날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보검은 셀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먼의 특별 초청으로 참여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조각 같은 얼굴과 완벽한 구등신 비율, 매혹적인 눈빛과 단정한 인매를 자랑하며 패션쇼장을 빛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TS의 비와 블랙핑크 리사도 함께 참석해 세 사람이 동시에 무대에 서자 프랑스 현지 팬들은 미친 듯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특급 팬 서비스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리사는 먼저 팬들을 향해 자신의 노래 안무를 짧게 추며 화답했고 비 역시 팬들과 눈을 마주치며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아이돌인 비와 리사와는 달리 박보검은 인지도가 다소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 팬들은 박보검의 행동을 보자 순식간에 열성 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소 박보검은 진심을 담아 순수하게 팬들을 대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아무리 피곤한 일정 중에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과 사진 취재를 위해 나온 기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바르고 건실한 자신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배우이기도 하죠. 최근 6월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태국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태국에 도착한 박보검을 보자 태국 네티즌들은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공항 패션에 태국 팬들을 향한 특별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보검의 모자에는 태국 팬이 선물한 자신의 이모티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러 온 팬들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인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 파리에서도 예외 없이 팬들을 향해 엄청난 사랑 표현을 했는데요. 박보검은 팬들의 요청대로 반반 하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커플 V를 해주기도 하며 1:1 맞춤 사진 촬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가던 중 팬들이 돌발 행동을 하자 박보검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한 해외 팬이 한국어로 아 잘생겼다라며 서툰 한국어로 박보검에게 마음을 전한 것이죠. 이에 박보검은 익숙한 한국어가 들리자 그 팬에게 돌아서며 스윗한 미소를 날려주었는데요. 그러자 수많은 팬들은 너도 나도 핸섬 보이, 잘생겼다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한 현지 팬이 다가오더니 제 손에 하트 그려주실래요? 라고 말을 걸었고 박보검은 그 부탁을 안 되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에 팬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단지 하트일 뿐이잖아요 라고 다시 부탁했는데요. 그러자 박보검은 넌 정말 소중해서 안 되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팬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만나본 해외 스타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팬들의 부탁을 무시하거나 스타를 따르는 팬을 하찮게 여겨 받은 선물을 바로 던져버리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귀찮아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껴주며 팬의 손에 유성팬 자국이 나는 걸 거리는 박보검의 마음은 그대로 전해져 존중받은 느낌이다. 정말 스윗하다며 프랑스 현지 팬들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언론들도 앞다투어 박보검의 소식을 전하기 바빴는데요. 프랑스의 한 언론에 따르면 그는 시내에서 많은 팬들을 만났고 함께 사진을 부탁하는 팬 한 명 한 명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뜨거운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언론 역시 빠르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좀 더 여유로운 박보검은 파리 여행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젠틀한지 보여줬다. 어디를 가나 박보검은 팬들과 수다를 떨고 셀카를 찍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라며 박보검의 매너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박보검은 이날 꿈에 그리던 깜짝 슈퍼스타와의 만남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레미제라블, 데니시걸로 유명한 에디 레드메인인데요. 둘의 만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합이기 때문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팬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이유는 2016년 영화 데니쉬걸이 한국의 에디 레드메인을 뽑는 이색 설문조사에서 박보검이 1위로 뽑혔던 만큼 둘의 만남을 은근히 기대했기 때문이죠.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서 박보검은 에디 레드메인과 반가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에디 레드메인 역시 박보검의 매력에 빠져들었는지 깊은 포옹과 함께 사진도 촬영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따뜻함으로 팬들을 대하는 박보검의 일거수일투족이 프랑스 현지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박보검의 팬층은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보검이를 해시태그해가며 팬클럽을 확산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그의 행동을 보고 현장에서 팬이 되었고 실제로 그의 얼굴을 처음 본 해외 팬들은 정말 잘생겼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모두 현지 팬들뿐이었는데 의외로 많은 한국어가 들리는 모습이 신기한데요. 실제로 프랑스 젊은이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K-POP과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의 보급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프랑스 현지에서는 한국어 강좌에 등록하기 위해 사람들이 꼭두새벽부터 줄을 서고 대학교에는 한국학과 전공까지 개설되자 엘리트 학생들이 몰리는 놀라운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입 수능에서도 필수 응시 과목에 한국어가 선정되는 등 이미 한국어가 글로벌 언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프랑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국학과는 인기가 대단해서 경쟁도 엄청나다고 하죠. 현재 프랑스에서는 파리, 리옹, 보르도 등 전국적으로 27개 대학에 한국학과 한국어 전공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정원에 30배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해 입학 경쟁률만 28대 1, 한국어 학원조차 대기자가 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1년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경우 모집 정원은 75명이었지만 지원자가 1,875명이었고 보르도 대학은 정원 40명의 지원자 1,117명, 리옹 3대학은 75명 정원의 지원자 1,118명, 라로셀 대학은 75명 정원의 1,474명, 파리 소재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은 정원 200명의 지원자 2,050명으로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급하게 과목을 신설하고 교수를 덧붙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니는 초중고교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최근 오징어 게임 기생충으로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영국의 언어 전문 연구기관 UCML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만화와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이 대학교의 한국어 수업 등록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어의 수업 규모는 2019년 19%에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약 39% 성장했으며 최근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러시아어와 이탈리아어에 대한 수요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죠. 게다가 한류는 K-POP을 비롯한 음악뿐만 아니라 한식, 패션, 한국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과 매너로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한 박보검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인격과 매너가 빛나는 한국 연예인들의 승승장구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